자,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패키지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나 아니 윈도우나 여러분이 맥과 같은 컴퓨터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리눅스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예, 소위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탑재되어 있는 패키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ls, 이것도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mkdir, 이런 것도 심지어 패키지예요. 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저런 프로그램들 말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말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컴파일이란 걸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성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리눅스 또 나아가서 유닉스들은 패키지 매니저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는 마치 여러분들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곳에서 앱스토어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일단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또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도 해주고 삭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 작업들을 해주잖아요. 바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세계에서도 바로 그 앱스토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패키지 매니저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리눅스에서 대표적인 패키지 매니저는 apt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yu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저는 apt를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 매니저를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apt의 사용법을 알게 되면 yum의 사용법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apt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apt라는 이 패키지 매니저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자,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여러분이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apt get 그리고 update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다가 sudo apt get update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apt라고 하는 그 패키지 매니저의 서버에 접속해서 최신 상태의 소프트웨어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목록을 다운받는 거예요. 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론가 접속을 하죠? 바로 이 접속하는 주소들에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이 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sudo 하고서 apt라고 하고 이번에는 cache라고 쓰셔야 돼요. cache. cache는 뭐 저장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뭐 저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apt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뒤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search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다. htop. 그럼 보시는 것처럼 htop이라는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목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것은 htop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눅스에는 top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를 치면 작업 관리자 같은 겁니다. 즉,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알파벳
Q를 누르면 되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보기가 어렵죠? 자, Q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알파벳 Q. 자, 그래서 저는 htop이라고 하는 방금 보셨던 tap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개선한 좀 더 그래피컬하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udo apt cache 그리고 search htop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이 되면 바로 이 이름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sudo apt get 이번엔 get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서 엔터를 쳐보시면 apt-get의 사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싶어요.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sudo apt-get install 그리고 htop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진짜로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Y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top이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htop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뜨는데 이 프로그램은 신기하게도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픽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CPU의 점유율이 보이고 예, 메모리의 사용 상황이 보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보이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이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F10을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sudo apt-get update htop 업데이트가 아니죠. upgrade htop이라고 하면 htop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이 되겠죠. 또는 여기서 그냥 업그레이드라고만 하시면 여러분이 그 apt-get을 통해서 설치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저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랜만에 한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쭉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바로 패키지 매니저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명령도 한번 살펴보죠. sudo apt-get remove htop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를 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y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삭제가 이루어지고 이 상태에서 htop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제가 됐으니까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이 apt와 관련된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최신 상태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거 업데이트지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업데이트는 목록을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 apt-get search라고 하고 프로그램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htop 아니죠. apt-get cache죠. 그리고 hto search hto라고 하면 hto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찾아주죠. 자, hto p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apt-get install htop 그럼 설치가 되고 이제 htop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htop을 실행하실 때는 sudo htop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야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수도 apt-get upgrade htop 이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수도 apt-get remove htop 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검색하고 예 설치하고 또 뭐가 있나요? 삭제하고 예, 요 주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패키지 매니저 프로그램을 쓰건 간에 바로 이러한 주기성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패키지 매니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가 설치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요게 있고 없고는 주어진 걸 쓰느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인터넷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매니저는 어렵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